마 살아있네. 부산하면 회, 회하면 부산아이가. 오늘의 식당을 찾아 거침없이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전방 사거리에서 우회전 후 직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폐업? 간판이 아이고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고? 실례합니다. 간판이 없어. 여기 횟집 없어졌어요? 문을 닫았어요?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로 여기로 조금만 내려. 내려가야 돼. 근데 옮기신 확장해가지고. 잘 돼서 경로를 재탐색 중입니다. 진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점심은요 12시부터 2시까지 아니 잘 되는 집의 특징이야. 점심 장사는 단 2시간, 웃음 준비는 3시간. 세상에 벽면은 스타들의 사인과 사진으로 도배돼 있고 횟집의 둥지를 들어 가수 남진, 박명수인가? 하여튼 국민 MC 소개까지. 나경원 씨 아직 엄마 나왔어. 스타는 알았어. 언제 저기 갔어? 그럼 저기는 네. 그럼 나도 할래. 진짜 스타가 나타났다. 스타 커밍 순. 나경원 씨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머님은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저는 사장님 아니고요. 이 사람이라 얘. 누구십니까? 아니 이건 허영만 화백의 솜씨. 똑같이 생겼어요? 네, 똑같아요. 에이 설마. 안녕하세요. 어 똑같다. 오이씨. 화백의 솜씨를 모르는 거. 이게 그 사실주의 뭐 그런 거구나. 그나저나 저희 웃음 준비 시간은 뭐예요? 웃음 준비하는 시간에 이제 참 요양병원에 봉사도 가고. 근데 그거는 웃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웃음을 준비하는 시간에 모자를 벗고 머리를 빙기 봐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도 주위의 분들이 빵빵 터집니다. 또 이 머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얼마 안 되는 걸 웃고 셔도 많이 드리고. 누가 오신 것 같은데? 아, 거기. 매일 아침 공수받는 신선한 횟감. 강어, 대강어. 꾸럭. 벙벙. 아, 좋다. 이곳에선 남해에서 잡은 자연산만을 취급한다는데요. 야, 부산 물맛 참 좋다. 돌돔 우럭에 광어까지 철에 따라 손님상에 나가는 횟감이 달라진답니다. 겨울에는 이제 함성돔 철에는 이제 함성돔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함성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서둘러 생선을 손질하는 사장님. 자연스럽게 혼자서 피가 빠지도록 이렇게 담궈 넣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이거 딱 이렇게 덮어 놓잖아요. 이거 딱 이렇게 안 보려고. 자 편히 딱 이래. 웃음 준비도 쉽지 않지만 아, 생선 손질은 더 어렵습니다. 방어에 너무 좋아. 피를 말끔하게 빼낸 횟감. 이제 숙성을 거친다는데요. 숙성 비법은 바로 다시마. 다시마를 깔고 생선을 가지런히 올려줍니다. 비법이 꽤 독특하지요. 네, 다시마에다 숙성시키면 쫄깃한 맛과 감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다시마 이불을 덮고 두 번째 숙성 비법 보리가루를 가득 뿌립니다. 이 보리가루로 말할 것 같으면 생선의 수분을 흡수하고 약간의 비린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보리가루를 뿌림으로써 비린 냄새도 잡아준다고. 그래서 그 비법을 살짝. 오케이, 비법은 거기까지. 횟감은 냉장 숙성을 하는데요. 대략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숙성한 회. 그 모습이 어떨지 기대되시죠? 다시마 이불을 살포시 걷어내면 끈적끈적한 진액이 눈에 띕니다. 밑줄 쫙! 다시마 진액이요. 다시마 진액에서 나온 이노신산이란 물질이 생선회 고유의 감칠맛을 살려준다는 거죠. 조미료 천연조미료네. 다음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생선회에 있는 물기를 꼼꼼하게 제거하는데요. 아이고, 손이 제법 많이 가지요. 이것이 바로 숙성회다. 아, 맛있겠다, 이거. 아이고. 숙성된 고기하고 원래 회는 숙성시켜 먹어야겠어요.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이래. 어떤 게 숙성인가 어떤 게 가래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번 맛을 한번 보시고 방송을 아시는 분 한번 해보시라고. 맞춰봐야 돼? 외관상 2번 아니야? 이게 바로 방송의 재미 아닌겨. 내 맛에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소. 2번 맛있어. 어? 2번 맛있어. 2번. 좀 다르죠? 조금 탱글탱글하다고 해야 되나? 아, 더 탱글탱글해지는구나. 오이씨! 오이씨! 왜? 저기 이게 지금 화로. 아이고!
아, 정PD 이게 뭡니까, 정PD? 정PD 이제 단디 해라. 우약고, 우약고 이거. 우약고. 찌르긴 맛도 느끼지 않아요. 부드럽진 않죠. 아, 유도하시네. 그러니까 빨리 숙성에는 몇 분씩 뭐 부드러워갖고 그냥 웃겨. 맛있다고 하르르 녹아버리는데 이건 좀 야물죠. 그래서 이제 숙성회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일입니까 이게. 달인 자존심에 금 갈 뻔했지 않나. 아, 리얼이네요. 그때 세차게 내리기 시작하는 비. 비 오는 날 생선회 잘 안 먹는다는 속설이 있는데 큰일 났네. 점심 장사 마감 30분 전. 어휴. 마침내 비를 뚫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송 PD를 부르는 손님. 저 인터뷰는 하고 싶은데 초상권 좀 지켜주시면 안 되나요? 예. 지켜드려야지요. 어디서 오셨다고?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시간 반? 이야기는 들었는데 맛있다 해가지고. 아이고, 먼 길 달려왔으니 손맛 한번 보여드려야지. 쫄깃함에 반해 나 우럭우럭 감동의 눈물이 밀려온다는 우럭에 광어 돌돔까지 두툼하게 썰어 접시에 담아냅니다. 혼밥 레벨 8!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1인 숙성회 백반.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이런 백반이 있고. 돌돔, 양쪽 가위 빨간 것들이 돌돔, 까만 게 우럭, 맛있는 거 다 하얀 게 광어. 네, 맛있게 드십시오. 술을 부르는... 딱 한 점만 하면 소원이 없겠지요. 아, 진짜 맛있겠다. 간장에 콕 찍어서 즐기는 숙성회. 손님 저기 얼굴 가려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니, 회는 왜 맛있는 걸까요? 달짝지근한 숙성회가 혀끝에 닿는 순간 황홀감에 빠지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먹는다면 이런 맛일까? 인절미 씹는 것처럼 고소한 그런 맛이죠. 그 자연스러운 맛을 오늘 광어에 먹어요. 같아서. 좋네. 부드럽고 감칠맛도 많이 나고 입에 떨어지네요. 몇 번 안 씹었는데요. 25,000원 회 백반 한 상에 생선 대가리찜까지. 빨게 개운하게 깊게 노래 푹 끓여낸 생선탕도 아낌없이 내어주는데요. 숙성회에 따라오는 이 찬들은 무한대로 퍼드려요. 이거 보약인데 보약. 입맛에 반해 오랜 단골이 됐다는 손님. 드디어 스타가 나타났다. 아, 누굽니까? 아니, 이분은... 어? 이동준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준입니다. 아, 이 많이 발전했는데. 정말 내려 물어보죠. 맛이 어떠세요? 이 돔 대가리 어두임이라고 이 머리가 참 맛있는 거잖아요. 야, 그러게 녹네. 야, 생선 좀 드실 줄 아시네. 30년 세월 숙성회 백반 하나로 손님 마음에 강펀치를 날리는 김정호 사장님. 사실 그의 이력엔 놀라운 반전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연예계 바로 뭐야? 프로 복서 출신이라는 거. 복서 출신이세요?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오, 프로. 전적이 어떻게 됐어요? 아, 전적을 갖다 물어보면 좀 곤란합니다, 사실은. 묻지 마세요. 전적이 이제 12년 이제 1승인데. 11패? 아이고, 11패라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 어, 그래도 1승한 건 대단한 거죠. 근데 12년, 그러니까 12번 싸웠다는 게 대단한 건데. 상대방이 탈이 나서 못 와서. 장면이 걸려가지고. 하고 이제 제가 부자집으로. 아, 부자집으로. 이게 이렇게 웃기고. 저도 이렇게 횟집을 운영하게 됐죠. 17, 가진 거라곤 맨 주먹뿐이었던 소년은 형을 따라 권투장을 드나들며 형제 복서를 꿈꿨는데요. 10번 쓰러져도 10번 일어난다는 열정과 오기로 링 위에 섰던 선수 김정호. 하지만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기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제가 없었답니다. 제가 이제 복싱을 하면서 그 일식집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맨 처음 접한 일이. 우리 지금 아내하고 일찍 결혼을 하다 보니까 시합을 나가면은 계속 지니까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글러브 대신 회칼을 잡고 일곱 군데의 횟집을 전전하며 기술을 익힌 사장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칼을 가는 검객처럼 부단히도 노력했답니다. 네. 가족을 위해 불굴의 투혼으로 살아온 인생. 아내 롱란 씨는 남편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는.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또 안 되고 하니까 좌절감 막 그런 게 보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안 보이려고 애를 쓰고
막 지쳐 있지만은 또 나름 더 막 운동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게 있어서 피곤하지 않다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해도 괜찮다 할 때 내심 마음은 짠하죠. 지난 날의 시련이 감사할 정도라는 정우 씨. 맞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기에 패배를 통해 더 큰 의미를 배웠기에 그의 인생에 더 이상의 패배는 없습니다. 정신형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어때요? 오늘 그래도 손이 조금 왔긴 왔는데 아직 많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뭐 고맙죠 뭐. 예, 비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슬기롭게 넘어가야죠. 요리사라는 직업, 복서만큼 만만치 않죠. 틈틈이 체력을 관리하는 정우 씨. 장사도 주인이 즐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아이고 잘 뜨네. 살아있네.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한다면 한다. 인생 2라운드. 극적인 한방을 날리며 대역전에 성공한 그. 멋져. 김종호 인생 승리. 여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요리 인생 1승을 더해 2승 11패.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